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노란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이은 맡겨진 소녀입니다.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고요. 허진 씨가 옮겼습니다. 다산책방에서 2023년 4월 20일 출간됐고요. 원제는 포스터고요. 2010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번역 소개가 좀 늦은 거고, 원작은 10년이 훨씬 넘은 한 13, 14년 된 그런 책입니다. 이책 역시 그 이처럼 사소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북튜버 공백님의 추천 영상을 보고 선택한 책입니다. 내용도 분량도 되게 간단하고 조촐합니다. 인쇄된 마지막 페이지가 103페이지니까 이처럼 사소한 것들 보다도 짧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그다지 유복하지 않은 딸 부잣집에서 엄마가 또 임신을 해요. 아기가 나올 때가 되니까 도저히 가족들을 다 양육하기가 어려워서 그 중에 딸 하나를 아주 먼 친척집에 몇 달간 맡기기로 하거든요. 이 책은 이제 그렇게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누군지 모르는 집에 가면서 그 가는 차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겨져야 하니까 이 소녀는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요. 못된 사람일까? 뭐 착한 사람일까? 뭐 이러면서 다양한 상상을 하다가 어쨌든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소녀는 그 집에 남고 아빠는 떠났는데 이 아빠가 실수로 그 소녀의 생활할 때 써야 될 짐을 그냥 가지고 가버려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거죠. 몸만 달라내린 거죠. 그래서 갈아입을 옷도 없이 이제 생판 모르는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소녀를 맡게 된 부부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고로 아들을 잃었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에서 오는 애착 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세심하게 소녀를 돌보고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소녀는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소녀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원집 그리고 맡겨진 집에서의 생활의 대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런저런 생각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무심하고 되게 무뚝뚝하고 한편으로는 결코 좋은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런 행태를 보이는 엄마 아빠와 다르게 이 소녀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짚어가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이 소녀를 맡은 부부. 이 소녀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맡겨진 집에서 아저씨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저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걸어요. 근데 그때 소녀가 문득 느끼는 거죠. 아, 우리 아빠는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마당이 있는 집인가 봐요. 그래서 현관문에서 우체통까지 대문에 있는 우체통까지 소녀를 달리기를 시켜요. 그래서 뛰어가서 거기에 우편함에 꽂혀 있는 우편물을 들고 뛰어오게.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을 재고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 시작이 늘었다거나 또는 맡겨진 첫날 잠을 자는데 이제 소녀가 긴장을 해서 침대에서 실례를 하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걸 발견한 이 아줌마가 소녀한테 오줌을 쌌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 집에 이 방에 습기가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젖기까지 하는데 그걸 모르고 너를 무심코 그냥 재웠구나 미안해 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매트리스를 말리고 빨고 말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이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줌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소녀는 처음에 갔을 때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그 죽은 아들의 남자아이의 옷을 입고 있다가 난생 처음으로 시내에 나가서 예쁜 옷도 사 입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여름을 보내요. 마치 정말 짧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 날 소녀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주머니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떠놓으려고 물통, 주전자 뭐 이걸 들고 우물가로 가요. 가서 물을 깃다가 실수로 우물가에 빠져요. 그이 책에 보면은 아들도 이렇게 우물가에 빠져서 죽은 거로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소녀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무사히 구해져서 감기로 한 일주일을
누웠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데리고 부부가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전력 질주로 막 달려가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차가 섰겠죠. 그래서 내린 아저씨한테 뛰어가서 품에 안겨. 그래서 안겨서 아저씨한테 안겨서 바라보는 곳에 아버지가 자신을 데리러 다가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소녀가 두번 아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두 번의 아빠를 부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문장인데, 그 문장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 문장은 뒤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약간 흐릿한, 선명하지 않은 그런 수채화를 보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내용은 전혀 다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 이병헌 씨하고 수혜 씨가 주연했던 그해 여름이라고 하는 영화였거든요. 아마 그 여름이라는 계절, 그리고 저는 그 영화를 좀 되게 수채화 같은 느낌 든다라고 해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 책은, 맡겨진 소녀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하고요. 책이 발표된 순서를 보자면 이 책이 2010년에 발표됐고, 2004년 것들이라는 책이 23년도 작품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시차는 있고요. 그리고 둘다 무대는 198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작가가 1968년생이라고 하는데, 그 작가가 한 1,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를 보낸 시절이 이제 80년대일 테니, 아마도 작가가 보고 들은 것들이 이 책의 어떤 자양분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68년생이면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시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기를, 물론 이제 저는 한국이고 작가는 아일랜드 또는 미국에서 살았겠지만, 어쨌든 그 시절에 자신의 이 경험들이 이 책들에 녹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두 책이 번역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앞에 거는 홍한별이라는 분이었었고, 이제 이 맡겨진 소녀는 허진이라는 분이 옮기셨는데, 좀 다르긴 한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둘다 되게 번역에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책도, 이 책도 진짜 짧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기도 하고요. 책장 넘기는 게좀 아깝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렇게 정말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무슨 일상을 보여주는 일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잔잔하게 담은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책장을 넘길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긴 장편을 소설을 쓰는 거는 그것도 쉽진 않았겠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옴기니의 말에서 작가 클레어 키거는 애쓴 흔적을 드러내는데 공을 들인다라고 했다고 해요. 각 작가가 공을 들여서 쓴 문장을 드러낸다는 건그 자리를 읽는 독자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채워주길 바라는 것일 거고, 그런 작가의 작품이니까 분량이 짧지만 페이지를 휙휙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량은 짧지만 읽고 나면 꽤 묵직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몇 군데 제가 눈길을 끈 문장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대화가 끊긴 사이에 아빠가 침을 뱉고, 대화는 다시 소의 가격, 유럽 경제 공동체, 남아도는 버터, 소독액과 석회 가격으로 흘러간다. 나에게도 익숙한 모습이다.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 남자의 모습을 여자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31페이지. 아주머니와 손을 잡고 오솔길을 따라 밭을 다시 지나올 때 내가 아주머니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없으면 아주머니는 분명 넘어질 것이다. 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평소에는 틀림없이 양동이를 두개 가져왔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나는 이런 기분을 또 언제 느꼈었는지 기억하려 애쓰지만 그랬던 때가 생각나지 않아서 슬프기도 하고 기억할 수 없어서 행복하기도 하다. 64페이지. 킨셀라 씨네 아들 말이야. 멍청하긴 몰랐니?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두 사람이 널 만나기 위해서 굴려야 했던 바위돌이었나 보지. 애가 그집 늙은 사냥개를 따라서 거름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지 뭐니. 여기서 그 굴려했던 바위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무덤 앞을 막고 있던 바위에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73페이지. 아저씨가 웃는다. 이상하고 슬픈 웃음소리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아저씨가 말했다. 절대 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꼭 기억해 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말 함부로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85페이지.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겠다. 아주머니가 돌아와서 차를 마실 수 있을 테니 내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일이다. 이게 그 소녀가 우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되는 거죠. 98페이지. 이게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빠, 내가 그에게 경고한다. 그를 부른다. 아빠. 여기에서 경고하는 아빠와 부르는 아빠 두 번의 아빠가 나오는데, 경고하는 아빠는 아마도 자기의 친아빠일 거고요. 자기를 대주는 친아빠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는 아빠는 자신을 안고 있는 그 아저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옴기니의 말에서 102페이지에, 이거는 앞서서도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축적이고 여백이 많은 글로 분위기나 감정을 오히려 정확하게 전달하는 클레어 기거는 애쓴 흔적을 드러내는데 많은 공을 들인다며 애써 설명하는 것보다 독자의 지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작가 소견이 이런 것들은 앞서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책, 맡겨진 소녀, 클레어 키건의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샘이었습니다.